가졌어요. 큰일 났다! 숙제 하나도 안 했는데! 어떡해, 어떡해! 아이고, 그러니까 숙제는 미리미리 해두라고 했잖아. 곤충 채집도 해야 하는데! 얼씨구, 언제 곤충 채집하러 가냐? 뽀동이 넌 좀 혼이 나... 어? 나 같은 숙제인데? 어떡해! 미리미리 해두라더니 고소하다. 뽀록 너? 어떡하지? 아 누나, 우리 척척 박사님께 가보자. 척척 박사님이 지금 곤충 연구 중이라고 하셨어. 어때? 좋은 생각이지 누나? 엄마, 곤충 채집 다녀올게요. 누나, 초롱이 누나 같이 가. 엄마, 뽀롱이도 다녀올게요. 준비물은 잘 챙겼지? 네? 준비물이요? 곤충 채집 간다며. 준비물도 없이 어떡하려고. 아, 그렇지. 친구들, 뽀롱이가 곤충 채집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드리게 해서 가방에 넣어줘. 다녀올게요. 그래. 박사님, 척척 박사님, 뽀롱이가 왔어요. 초롱이도요. 어? 아무도 없네. 와, 햄스터다. 귀여워. 어? 햄스터? 척척 박사님은 어디 계시지? 박사님, 척척 박사님. 이 녀석. 무섭지. 뽀롱이 너 뭐하는 거야. 작은 동물을 괴롭히다니. 재밌잖아. 으이그. 그러다 큰일 난다 너. 어때, 장난인데. 뽀롱아, 그만하지 못해. 뽀롱아, 박사님 물건에 손대지 마. 뭐 어때? 게임기 같은데. 박사님도 애들처럼 게임을 좋아하시다니. 아, 이게 시작 버튼이었던 거지. 이건가? 모르겠어. 누나, 이제 어떡해. 몰라, 몰라. 박사님, 박사님 어디 계세요? 아이, 참, 뽀롱아, 조용히 좀 해. 그러니까 뽀롱이가 게임기를 들고 있다가. 엄마, 고향. 뽀롱아, 시끄러. 그러니까. 누나! 아, 왜? 아무래도 우리가. 아무래도 뭐? 우리가 엄청나게 작아진 것 같아. 뭐? 얘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아니야, 아니야. 그럴리가. 아, 야, 잘못했어, 누나.
보롱아. 저기. 저기? 괴물이다.